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 우리 어디까지 그거 했죠? 자 오늘 우리가 8월 둘째 주, 자 8월 5일에서 8일 11일의 어떤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지금 앞에 편에서 올려놨고, 그리고 거기에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양자리 편에 제가 또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별자리별 타로 운세는 전방TV하고 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희 타로 뉴스 블로그랑 그 다음에 저희 타로 뉴스 그 별자리 운세랑 전방TV 운세를 세 개를 같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따로따로 약간씩 조금 틀리게 운세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되게 되면 운을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우리 타로 뉴스가 제가 오늘 또 이것도 조금 달리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자 구독도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해주시고, 자 교수님 이런 어떤 뭔가 고민이 있어요 이런 댓글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이직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교수님 말처럼 뭘 했어요 이런 거, 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별자리를 뽑을 때 여러분들 별자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SNS,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라는 상에서 만나고 있지만 어쨌든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인연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지 뭔가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도 계시가 있고, 거기고 성당에도 있고, 그리고 하늘을 보는 별 속에서도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운명을 더욱더 상승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피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들이 우리는 때때로 그런 힌트 속에서 때때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비유치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터득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나와 어떤 인연이 되어서 이런 채널 속에서 저희 타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상승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이런 방송을 들음으로 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저와 연관된 사람들을 항상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 어떤 구독자가 되시고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기운을 가져가시라고 온 우주에 대고 제가 다을란가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그런 좋은 기도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인연이 돼서 하시는 분들 나날이 상승 발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편에서 다 올렸고요. 지금 어떤 사수자리부터 해서 제가 한번 별자리 운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수자리는 굉장히 좋죠. 자, 이제는 8월 11일이 지나고 나면 그대들의 별자리인 목성이 지금 이제 순행합니다. 그래서 자, 진짜 후반기 진짜 좋대. 한번 보래.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시기,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잘 나간다. 그리고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자. 아시겠죠? 자, 애정우는 눈높이를 높이자. 그리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행운의 날짜는 5일과 7일. 자, 물건은 우산. 자, 그리고 장소는 물가. 약간 물과 관계된 거네요. 자, 그리고 색상은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갈색.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사수자리 분들. 자, 행성의 에너지는, 자, 그 다음에 별자리의 에너지는, 그리고 자 어느 하우스에 에너지가 있는가. 자 됐죠. 사수자리 분들
사수 자리에 행성 에너지. 자, 유레너스거든요. 이거 무슨 행성인지 아십니까? 또라이 행성이에요. 또라이 행성. 천왕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천왕성을 상징하면서 농담삼아 또라이 행성이고 독특함의 행성이면서 천재성의 행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수 자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빛난다. 자, 그대들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빛난다. 나만 가진 독특한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에 의해서 뭔가가 발현이 된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가진 사수자리 분들이 가진 어떤 창조성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남과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게 보세요. 이거 두 개 세트예요. 자, 둘이 똑같이 좀 이상하긴 한데 똑같이 천재성의 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퀘리어스라고 해서 이 두 개는 같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보편성,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공기 쌓임으로서 똑똑한 것. 그래서 그대의 창조성과 그리고 똑똑한 어떤 정보력과 그리고 만인과 같이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 사수자리 분들. 자, 거기에 에너지는 이게 바로 10하우스네요. 자, 그러면 10하우스는 여기 아니고요. 10하우스는 그겁니다. 직업의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가진 어떤 남들과 같이 하는 보편성,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직업에 발현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거, 구태의연한 거 그거는 버려. 버리고 뭔가 독창적인 거,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런 거에 직업적으로 연관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는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한 박자 쉬어가자. 자, 이번에 좀 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서두르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모처럼 친구나 동료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 여행이나 휴가를 통한 재충전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원래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쉬는 것도 몬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번 주에는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애정우는 솔로의 자유로움을 느껴보자. 자, 그러니까 애정우는 별로 안 좋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남들 눈치 보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염소자리는 어떤 에너지로 하면 좋은가. 자, 그다음에 어떤 행성의 에너지가 그대에게 축복을 주는가. 어떤 별자리로 살면 좋은가. 그다음에 매트하우스의 에너지로 살면 좋은가. 가 되죠. 자, 봅시다. 오, 염소자리도 화성이 떴어요. 야, 열정적일 필요가 있다고 해상에 나오네요. 염소자리하고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별절인데 염소자리 원래 주인은 토성이 되죠. 그래서 참을성, 인내성, 오랜 기간 기다려가지고 이룩하는 것이 염소자리 에너지죠. 근데 이번 주 그 에너지를 접으세요. 접으시고 활동적으로 뭔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에너지는 뭡니까? 쉬어라는 에너지니까 열심히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자,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거, 자, 이거 파이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처럼, 야, 근데 이 완전히 반대네요. 파이시스처럼. 자, 그러니까 파이시스는 뭡니까? 뭔가 영적인 거,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 있는 것들, 되돌아보기, 이런 것을 물고기 자리는 상징하거든요. 자, 파이어를 하시되, 옛날 것과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잊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삶의 이면의 어떤 것들과 연관돼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염소자리 원래 그거 안 하잖아요. 염소자리들은 뭘만 믿습니까? 나만 믿는다, 나만.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자,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조금 물과 관계되면서 물불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물불이. 물불이 다 있는데 관계되면서 조금 내면의 어떤 길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매트하우스냐. 자, 퍼스트하우스입니다. 자, 그대의 기질대로 그대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그대 다른 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당신을 위해서 물도 보고 불도 보고 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열정적이게 뭔가 바닷가라든지 예전에 물과 그리고 예전에 기억의 장소와 관계되면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면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는 이번 주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엉뚱한 오해를 받거나 자존심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쩌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이런. 자,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 아시겠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당신의 반쪽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반전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사람은 버리고 새로 만날 건가? 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아시겠죠? 자, 근데 물병자리 분들 사실 솔직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자, 행운의 날짜는 9일과 11일. 물건은 향수. 장수는 대중교통. 색상은 화이트. 하얀색.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행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 어느 별자리에 어떤 지목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메타우스의 에너지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레네스를 또 뽑았죠. 이거는 물병자리와 친구입니다. 친구. 자, 그래서 더 독특하게 하라면 상당히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당신의 독특한 어떤 기질을 살려라. 그리고 옛날 거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자. 내 기질을 밀고 나가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스콜피오입니다. 자, 스콜피오는 정갈자리죠.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자, 그래서 독특함이 있으되 포기하지 않는 어떤 집요함을 가져야 돼요. 무섭습니다. 독특하고 집요하면 이상하게 되죠, 이걸. 자, 독특하면서 집요하면 된다. 거기에 이거는 자, 공부하는 거네요. 사마우스가 됩니다. 독특하고 집요하고 공부하는데. 근데 물병자리 분들 너무 기질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 유달리 물병자리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자신의 기질을 살리시되 남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원래 스콜피오는 눈치를 채지 않게 하죠. 거기에 연구하세요. 연구를 하되 어떤 부황부황한 거 말고 자신의 직업적으로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을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정보, 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자,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조합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대의 독특한 것을 남들이 드러나지 않게 뭔가 연구하고 정보를 정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이번 주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 쓰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자, 남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소신대로 살아라. 자, 애정운은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자. 좋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애정운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물고기 자리 분들이 남들의 눈치를 본능적으로 보죠. 그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거 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 이번 주엔 촉을 좀 내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8일과 11일. 물건은 스마트폰. 장소는 미용실. 색상은 노란색. 아시겠죠?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러면 물고기 자리 분들 내가 어떤 에너지로 사시면, 어떤 행성의 에너지로 사시면 좋은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별자리로, 자, 그리고 메타우스의 에너지로. 자,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넵튠입니다. 그대의 물고기의 성향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왕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내 마음의 답을 찾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몽환적인 기분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바다와 연관하면 좋다. 다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꿈을 꿔라. 꿈꾸라.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마라.
꿈꾸라라는 의미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큐리어스, 물병자리처럼. 자, 물병자리는 보편적이면서 그리고 남에게 얽히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거 딱딱 끊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양자리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남이다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우리가 남이다 하는 게 물병자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끈적거리고 내지는 서로 손잡고 가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사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번 주에. 자, 그리고 메타우스의 나인 하우스니까, 자, 구하우스네요. 가면, 이게 지금, 요렇게 하면 이게 똥 맞아요. 나인 하우스는 종교적인, 요 불상 있죠? 불상이 보이죠? 그래서 나인 하우스는 종교, 철학, 이런 하우스죠. 그래서, 뭔가 영적인 기운, 종교적인 기운, 그런 기운으로 연관돼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 절에 한번 가보셔도 좋고,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지근득거리고, 내지는, 달라붙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번 주에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과, 뭔가 현실을 뛰어넘는 쪽에서 가시고, 그리고 이 물병자리에 어떤 것처럼, 너무나, 나를, 어떤, 그러니까 나에게 끈적이게 하는 것들은 조금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런 에너지로 사시면 이번 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자, 8월, 8월 5일에서 8월 11일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가을로 가는 관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계절은 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다음 계절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 끝이 안 날 것 같아도 끝이 나고, 그리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일도 운명적으로 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여름 힘내시고,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